기분이죠. 먹는 거라고 먹는 거지. 곰팡이가 뭐 이거 나쁜 게 아니야. 좋은 곰팡이도 어. 있고. 저는 저는 와 장난 아니다. 저는 이건 거부하겠습니다. 표정이. 식초야, 식초인데 시큼함이 또 느낌이 달라. 그죠, 아주 시큼하죠. 식초도 여자한테 좋으니까. 어! 식초예요. 저게 산도가 한 6도 정도. 우와! 빵 뜨는데? 어! 식초예요. 살짝 저게 산도가 한 6도 정도. 우와! 빵 뜨는데? 어! 시큼. 와. 와. 여기는 장독대가 있고 또 저 안에는 그러면 저 굴 안에 또 네, 저기 여기서 이제 다 발효됐으면 이 안에 보관을 하죠. 아, 보관을 네, 네, 여긴 발효, 네. 여긴 보관. 보관 네. 아, 선생님, 네. 여기가 네. 이 자연도 고지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저 파이프가 들어서 좀 16도 유지하도록 돼 있는 그야말로 이제 저장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이제 효소들은 네. 이미 발효가 이제 거의 네, 된 거죠. 종합백하기 돼가지고 이제 유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 7, 80년 된 항아리예요. 저기에는 지금 8년 된 제가 처음 닦기 시작한 효소가 들어있어요. 네. 무슨 효소입니까? 저는 여러 가지 생활 접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숙성하고 있는 과정이죠. 진짜 이게 재산입니다. 만 재산. 네. 아. 이제 습도가 70% 유지하죠. 선생님. 네. 이제 또 다른 건물 보러 가야죠. 이제 이렇게 보셨잖아요. 예. 올라가시죠. 제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 네, 보러 가시겠어요? 가자, 또 다른 보물 보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제 여기 관광지로 와도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기는 신발을 벗고. 네. 와. 우와.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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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지가 있어요.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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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중국 재료. 우와. 네, 다 쓰죠. 자, 여기 또 보시면 나 이제 그릇들 용도별로. 다 대상이 다 나와요. 방송 보면은 선생님하고 부부 싸움 에피소드가 너무 많으신데 예지커도 많겠네요. 근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34년째 살고 있는데요. 네. 사는 이유가 있어요. 네. 요 그릇부터 여기까지가 제가 시집 올 때 엄마가 해주신 그릇이에요. 이게 남편 생일, 아이들 생일에 꼭 하는 그릇인데요. 네. 단 한 개도 깨지지 않았어요. 아 정말요? 단 한 원래 부부싸움 많이 하시는데 꼭 깨지는데. 네. 아니 다른 그릇은 다 깨졌는데요. 근데 결혼할 때 시작한 이 그릇은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백년해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요거는 우리 아이들 클 때 쓰던 다 그릇들이에요. 아 진짜네. 요거 세 개는 우리 중부진영이 아기 때 시리얼 먹던 그릇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들 나이랑 똑같이 이렇게 써. 그럼 30년이 넘어 30년.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아기 놓으면 거기다 또 시리얼 먹고. 관리 진짜 잘 하시네. 버리면 안 돼. 이게 추억이야 이게. 꼭 줄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기 방인 거예요? 방? 제일 조그만 아주 신나는 작업실이 하나 있어요. 작업실이요? 네 한번 들어가보세요. 네, 여긴데요. 와. 네. 와. 네. 온 집이 거울이죠. 이게 직업이 하루에 놀라요. 하루에. 장례 장례. 아니, 문열면 부엌이 나와. 네. 저기에서. 야, 여기 다 그릇. 아니, 여기에 주방을 따로 두신 이유는? 네, 여기는 이제 또 제가 그냥 3층에 살고 있으니까 식구들 뭐 먹을 때 여기 와서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와인 마시고. 야, 약간 부엌, 열실 부엌이네요. 네, 네, 네. 네. 여기 제가 정말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요. 또 자랑하시는 거? 네. 우와. 와이너. 요강같이 생겼어요. 요 그릇 좀 보세요. 요게요. 여기 손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손으로 그림을 다 그린 그릇인데 이게 제가 92년도에 남편 따라서 체코에 갔었어요. 앉아서 어떤 어른이 손으로 이렇게 그릇에 그려주는데요. 이게 그때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제가 화장품을 사도 막 야단치고 아무것도 못 사게. 저는 명품밥 하나도 사본 적이 없거든요. 남편이 사준 적이 제가 몰래 산 건 있어도. 이거는 남편이 그때 제가 사겠다고 하니까 사라고. 아주 귀한. 네, 이게 손으로 부러 만든 일이에요. 네. 90년도에 92년도에 100만 원이요. 정말이 네, 체코 글씨. 여기 돈은 뭐예요, 선생님? 네, 여기다가 제가 명절 때 되면 여기다가 약식도 담고요. 시아버님 좋아하셨던 약식 담고 여기다 쿠키 같은 거 담기도 하고요. 또 화채를 놓기도 해요. 네. 이거 누가 좀 도와주시면 키 크신 분이.
저거 있죠. 위에 메뉴에. 네. 맨 그 통째로 쟁반까지 꺼내세요. 이게 무게가 꽤 있네. 아,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거예요. 이게 방자 여사께서 해주신 거였는데요. 방자 여사께서 우리 마지막 그 이방자 여사.